시작해볼까요? 일단 여기 정도 같은 경우는 방금 왔다 같은 여유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시죠. 바로. 자, 이제 한번 다이캐스트 매장을 한번 둘러볼게요. 일단 어떤 게 재고가 있는지 한번 이제 한번 천천히 둘러볼게요. 일단 여기 쪽으로 한번 와보시면요, 여기 쪽에는 웰일 제품들이 좀 많아요. 여기 쪽에는 좀 국산차 라인업도 있고 여기 쪽은 실차 라인업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다양한 웰리 제품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웰리 제품 중에서 탐내던 모델도 몇 개 있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탐내던 거, 이 쉘비 코브라. 사실 저는 이 쉘비 코브라도 개인적으로 탐나긴 했었어요. 예전에 킨스마트 제로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이 웰리 제품 쉘비 코브라 427 모델도 개인적으로 사고 싶습니다. 일단 근데 이런 거 다이캐스트를 고르기 전에 좀 꼼꼼히 보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시면요, 일단 상태가 어떤지 한번 봐야 됩니다. 이런 것도 좀 기스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꼼꼼히 봐야 돼요. 두 모델 다 보시면요, 이렇게 잔기스가 있나 없나, 그리고 전체적인 외장 디테일도 어떤지 한번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기스가 있나 없나도 중요해요. 일단 외장 마감이 어떤지도 꼼꼼히 봐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외장 마감이 꼼꼼한 걸로 사야 되는 이유가, 왜냐, 외장 마감이 안 좋으면 좀 아쉽잖아요? 외장 마감이 안 좋으면 좀 퀄리티 측면에서도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장 마감도 상당히 잘 되어 있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다이캐스트 한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도색 마감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도색 마감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도 보이시고, 이런 거 하얀색은 디스 아니고 먼지를 앉아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런 건 사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약간 도어 열린 거는 약간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으니 이런 거 웬만해서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른 재고도 한번 둘러볼게요. 그리고 여기 쪽은 토미카 RS라고 토미카 프리미엄의 새로 나온 모델이에요. 토미카 프리미엄에서 40점 스케일로 새로 나온 토미카 RS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번 다른 쪽도 한번 둘러볼게요. 자, 한번 여기 쪽에 와보시면 여기는 핫휠 라인업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쪽은 핫휠 라인업이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리뷰해드렸죠. 예전에 해외 직구로 구입했던 테슬라 모델 3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는 두바이 경찰차 BMW 290 M3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쪽에는 제가 좋아하는 로터리 엔진 스포츠카 RX7 FD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핫휠은 요즘 딱히 볼만한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 좀 요즘 핫휠이 신제품이 잘 안 나와서 딱히 볼만한 게 없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쪽에는 핫휠 프리미엄 라인업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 쪽에는 핫휠 프리미엄 라인업이 있지만 여기서도 제가 탐내던 모델이 있어요. 이 뷰잉 리갈 GNX라고, 이 뷰잉 리갈 GNX라는 모델도 개인적으로 고민됩니다. 솔직히 이 모델도 개인적으로 사고 싶긴 합니다만 지금은 한 개밖에 못 사기 때문에 신중하게 골라야겠죠? 자, 그래서 한번 다른 것도 한번 둘러볼까요? 자, 일단 여기 쪽에는 토미카 라인업이 있어요. 여기 쪽 같은 경우는 토미카 라인업이 쫙 깔려있는데 사실 여기서만서도 고민되는 모델이 있어요. 바로 이 렉서스 ICF 퍼포먼스 패키지 모델. 이 렉서스 ICF 퍼포먼스 패키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고 싶더라고요. 예전에 람보르기니 시안 같은 경우도 솔직히 탐나긴 하는데, 람보르기니 시안은 예전에 제가 솔직히 1:1 스케일로 사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고민은 안 당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한번 여기 쪽에는 한번 보시면 여기는 토미카 프리미엄 라인업이 있어요. 일단 여기 쪽에는 토미카 프리미엄 라인업이 있다는 거 알아두실 것 같아요. 한번 가까이 와서 보시죠. 일단 여기 쪽에는 다양한 토미카 프리미엄 라인업이 있는데, 이것도 불렸네요. 제가 예전에 사드렸던 MF 고스트 토요타 GT86, 이것도 조만간 영상 올라갈 텐데 여기 쪽에도 이 모델이 하나 풀렸습니다. 솔직히 이 모델도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86을 좋아하신다면 이 차도 한번 사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또 다양하게 뭐가 있나 볼까요? 그리고 여기 쪽에는 보시면 토요타 2000 GT 모델도 있습니다. 일단 토요타 2000 GT 모델 있고요. 일단 재고가 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도 오랜만에 찾아와봤는데 재고는 상당히 나쁘지 않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좀 재고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네요. 자, 그래서 어떤 거를 제가 살지 지금 간단하게 추려보자면 전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으면 세 가지네요. 일단 첫 번째로 고민하기 렉서스 이 ICF 퍼포먼스 패키지 모델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클래식카 하나 있어요. 어디 있지? 여기 쪽에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쪽을 보시면 내가 아까도부터 갖고 싶어 했던 이 쉘비 코브라 이 모델하고 마지막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솔직히 마지막 하나는 이거예요. 바로 뷰익 뷰잉 모델인데, 바로 뷰익 그랜드 내셔널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 뷰잉 리가 GNX 모델도 개인적으로 충분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살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아내 지인분께서도 선물 하나 주신다고 하니까 그럼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저는 쉘비 코브라를 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쉘비 코브라 이 레드 색상을 살게요. 그리고 일단 이 쉘비 코브라 레드 색상을 사고, 그리고 이따가 또 어느 모델을 한번 골라야 될지 일단 그분하고 상의 후 결정하겠습니다. 잠깐 일시적으로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결정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넥서스 ICF 퍼포먼스 패키지랑 그리고 웰리젯 쉘비 코브라 4H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결정하겠습니다. 일단 계산하는 과정도 보여드리고 싶지만 좀 왠지 좀 계산하시는 분의 얼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못 보여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일단 계산 후 토탈 평가를 하러 이따 나가보겠습니다. 토탈 평가하러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광교 롯데마트 토이저로서 방문하게 된 토탈 평가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그런 느낌이에요. 상당히 좀 여기도 제보 많다는 걸 구독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저번에 가든이마트 정도 상당히 제보가 나쁘진 않았는데 광교 롯데마트 토이저로서도 한번 와보실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캐스트나 뭐 미니카를 모으시는 분들께는 여기도 와볼만하다 생각할 정도로 재고는 꽤 나쁘지 않아요. 뭐 저도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건졌기 때문에 상당히 재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모델로 조만간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공개할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그래서 일단 좀 수원 사시는 분들께서 다이캐스트를 모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도 한번 와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짓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재미난 다이캐스트 콘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샌바!